한 주간의 구로구 소식입니다. 2023년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액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습니다. 성금 8억 9,800여만 원, 성품 22억 6,700여만 원 등 총 31억 6,600여만 원으로 목표액을 크게 초과하며 211%의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KBS 송신소 부지였던 개봉동 195-6번지 1원에 복합문화타운이 건립됩니다. 청소년 아지트, 예술인 창작공간, 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이 직접 사원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따뜻한 동행, 주민 공모 사업을 실시합니다. 군은 선정된 12개 모임에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한 마리당 최대 25만 원으로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펫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